지방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고하실 정보들을 연속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지방선거 취재에 착수한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후보자 소유 토지의 지번까지 공개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지번을 제외한 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지 말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서 포털에 해당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8,900여 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엔 후보들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재산, 병역, 납세, 체납, 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을 클릭하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름을 클릭해봤습니다. 갑자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OS가 다른 세 대의 컴퓨터에 설명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봤지만 모두 오류가 발생합니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세대는 상세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모바일 기기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사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후보자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내역을 보니 아파트 동호수는 물론 아파트 이름까지 빠져 있습니다. 동단위 주소와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전답 등 토지의 경우도 지번이 빠져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상세 주소가 있어야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할 수 있지만 선관위 정보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 아파트명과 이 땅 지번을 비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기의 재산을 비공개하는 효과가 되게 야기됩니다. 우선 아파트명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땅의 위치에 따라서 땅의 그 공시지가와 다르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를 하는 것은 재산 비공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납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액수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체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의 공직자 재산 공개와 비교하면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가 얼마나 부실한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이 재산 내역입니다. 국회 공보에는 아파트 이름이 나오지만 선관위 정보에는 없습니다. 토지도 국회 공보에는 상세 지번이 나오지만 선관위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선관위 정보만 보면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재산을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사실상 이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것은 이 공인으로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의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번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투표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가 원래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들의 민원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상세한 재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 과거에는 다 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이제 후보자의 재산, 지번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선거 기간 중에만 공개하도록 한 그 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선거 기간 이후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캡처돼가지고 다시 저기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그 토지 상세 주소는 게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재산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상세 주소만 비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윤리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모두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이름까지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지 말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를 받아들여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 후보자의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보자분이 예비 후보자 때부터 그러셨어요. 내 정보가 일반 회사와 같은 곳에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다. 이제 포털과 같은 이런 인터넷 포털 같은 일반 그런 회사들은 안 된다고. 실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6.4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보면 경력 등 단순한 인물 정보만 나와 있을 뿐 재산과 체납, 병역 이행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접근이 어려운 선관위 홈페이지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선관위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개가 저희보다는 좀 늦었었습니다. 네이버가. 예, 그랬더니 네이버에 언제 오르냐, 올라오냐, 저희한테 좀 네이버한테 빨리 오픈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 예, 그러니까 네이버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지만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공개하는 부실한 후보자 정보마저 포털 사이트가 제대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이른바 정부 3.0 시대.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자 정보 제공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